네, 사이클의 마라톤, 직지찾기 국제도로사이클 대회가 닷새간에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8개 나라에서 출전해 정상을 겨루게 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열전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 신호에 맞춰 은륜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청주를 출발해 속리산과 충주를 거쳐 다시 청주로. 닷새 동안 553.4km를 달리는 사이클의 마라톤입니다. 가파른 고갯길과 굽은 도로를 수시로 통과하고 돌발 변수가 많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레이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태국 등 모두 8개 나라에서 14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직지를 찾기 찾자는 의미의 도로 사업을 5일간 실시하는 국내 최고의 도로 시합이 되겠습니다. 신임 발굴 및 국제대회 선발. 청주에서 속리산까지 첫 구간의 승부처는 해발 240m의 정방지. 넘어지고 부딪히고 절반가량이 무더기 실격 처리되며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창원 기계공고 천인범과 경기 가평구가 개인전과 단체전 구간 우승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희 3학년 동기들이랑 2학년 후배들이 또 뒤에서 서포터도 잘해주고 마크도 잘해줘서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대회 둘째 날인 내일은 최대 난 코스인 속리산 구간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